안녕하세요. 마리맘 정원 마리맘입니다. 오랜만에 목소리로 인사드려요. 오늘은 제가 지난 겨울 냉에 입었다고 아주 그냥 난리 발광을 했었죠. 그리고 다시 새봄이 오고 옥상 정원에는 다시 이렇게 예쁘게 식물들이 재배치를 하고 꾸며져 있답니다. 오늘은 그동안 옥상 정원이 어떻게 됐나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렇게 봐주세요. 푸른 잔디 위에 집에 있는 아이들이 많이 이쪽으로 나와 있습니다. 요 아이들은요, 천사분들이 보내주신 그런 새로운 다육이들이 많이 있어요. 냉해에서 살아날 수 있다 이랬는데 봄이 오면서 입장은 멀쩡한데 뽑아보니까 뿌리가 다 고사되고 이래가지고 그 되살릴 방법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이렇게 제가 이름표도 많이 사라졌어요. 이름표 다 같이 왔는데 이름표를 제가 이게 식재하거나 이러면서 많이 없어졌어요. 이것도 냉해에서 살아났는데 뿌리만 남아가지고 뿌리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해놨고요. 이거 보세요. 목마가렛은 외목대로 키우고 있는 중이랍니다. 이거는 거의 완성이 된것 같죠? 그리고 예쁜 아이들. 일일이 이름을 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러다 보면 몇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요. 가든 속에 앉아 있으면 요 라일락이 막 바람에 이렇게 흔들리면서 요 향기가 가든으로 싹 들어오면 기분이 너무너무 좋답니다. 이거는 국화인데요. 월동 잘하고 이렇게 아주 너무 예쁘게 크고 있죠. 요거는 작약이에요. 작약. 작약이 이제 꽃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꽃대를 보여줄 날이. 꽁의비름도 가을에 제가 싹둑 잘랐는데 저렇게 새 입장이 아주 뽀글뽀글 예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기는 노랑 풀분에 아우 그 라일락을 건드렸더니 또 향이 찌르르 나네요. 노랑 풀분에 이렇게 식재된 아이들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생겨 있답니다. 아우 이거 보세요. 얼마나 예쁘고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게 생겼는지 이렇게 봐주세요. 요쪽 친구들은요, 이제 물들어야 예쁜 아이들을 밖으로 제일 위로 이렇게 올려놨답니다. 누다랑 이런 애들, 매직잼, 저기, 이거 미니염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보세요. 항아리 분에, 요 아이들 중에서도 선물 받은 애들이 다 많이 있어요. 제가 이름표를 뽑아야지 알지 몰라요. 여기는 이제, 그 냉해에서 살아나서 꼴랑꼴랑 그 심폐소생술로 살아났는데 이제 조금씩밖에 안 남아서 제가 이렇게 바구니에다 넣어놨고요. 또 이쪽에는 이쪽 친구들은 또 새로운 친구들과 기존에 있던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여기 이렇게 한밥상이 차려져 있답니다. 그리고 여기도 뿌리 없는 애들이 많이 있고요. 이런 애들은 이제 새로 들어온 아이들이에요. 이름이 리벤더 카트라는 건데, 이런 거는 저도 처음 봐요. 선물 받은 다육이거든요. 리벤더 카트. 이름도 참 어렵네요. 이렇게 있고, 또, 여기 담벼락 밑에, 저는 이런 거 좋아해요. 줄지어 세워놓는 거. 이렇게 쫙 이렇게 있습니다. 뭐 그렇게 고급지고 비싼 것들은 아니에요. 그러나 제가 좋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키우고 있는 거지요. 아우 집에 있을 때하고 밖에 나와서 하루 이틀 사이라도 너무너무 색감이 바뀌는 게 보여요.
그러니까 그 재미에 이렇게 다육맘들이 아이고 냉해로 죽었다고 울고 불고 난리 부르스를 쳤지만 또 키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이 담벼락 밑 왼쪽이고요. 이렇게 한 발자국 이렇게 하면 오른쪽 다육이들 여기도 이제 이렇게 분홍룡울도 냉해에서 어떻게 어떻게 다 죽었는데 입꼬지로 이렇게 다시 살아나고 있어요. 그리고 요 아이들은 다른 다 선물 받은 새 친구들이고요. 그리고 또 여기는 집에 있어서 살아난 아이들도 있답니다. 이거 보세요. 이거는 제가 작년에 고스트 2,000원 주고 농협마트에서 사와서 키웠는데 이렇게 목대가 굵어져서 제가 요런 화분에 이렇게 좀 멋지게 수영을 잡아 식재했답니다. 여기 봐주세요. 이리 봐주세요. 그리고 또 요쪽에 친구들 쫙쫙쫙쫙. 아유, 요 부케가 너무 예쁘게 생겼죠? 집에 있으니까 물을 안 내주더니 여기 오니까 그냥 금세 달라졌네요. 그리고 캐시미어 철아, 이것도 다 선물이에요. 저는 선물. 그리고 제가 만들었던 빨강 머리엔 거기에는 정말 예쁜 아이들이 이렇게 식재되어 있었답니다. 이 아들이 왜 집에 있다가 이제 나왔어요, 이제. 그래서 색감이, 레티지한데, 요렇게 꽃같이 생겼네요, 꽃. 예쁘죠? 저 눈에만 예쁜가요? 그리고 요쪽에도 이렇게 같은 아이들이 쫙 모여 있고요. 요쪽에 오면 제가 다육밥상이라고 했던 그런 아이들이 이렇게 동글동글동글동글 다 비슷한 모양끼리 나왔어요. 화분도 그래야지 자리 잡기가 좋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일일이 다 진짜 설명할 수가 없네요. 이렇게 보여드리고요. 멀리서 한번 또한컷 이렇게 돼 있답니다. 그리고 또한 발짝 왼쪽으로 가면은요. 여기는 조금 금다육이라기보다 창들이라서 제가 햇빛을 조금 너무 강하게 하지 않으려고 이쪽에다 하고 비닐을 이렇게 덮었답니다. 보세요. 제가 원래 이렇게 좀큰 아이들을 키우진 않았는데 선물을 큰 아이들로 다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보세요. 저는 쪼꼬미 키우던 마리맘이 이렇게 다큰 아이들로 들어와 있어요. 아이고 정말 너무 예뻐요. 또 이래서 살고 저래서 살고 이래서 웃고 저래서 웃고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3단 선반인데 이렇게 해놨어요. 왜 받침을 해놨나 하면은요. 여기에 물 주면 이 물이 유리 다 떨어지고 다 떨어지고 이래서 아예 나무판을 여기에다 맞춰서 제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했답니다. 위에만 물이 필요할 때도 있는데 위에 물 주면 밑으로 쑥 빠져서요. 그리고 또 이제 이쪽으로 한 바퀴를 돌자면은요. 여기 담벼락에 바구니에 이렇게 올라가 있는 애들도 있답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얘네들은 진즉부터 여기에 있었는데 끝도 없네요. 해도. 담벼락 바구니 애들. 인사해, 얘들아. 어휴, 뜨거워. 오늘 정말 뜨겁네요. 어제까지 썰렁하더니 황사 때문에 막 비바람 치고 난리가 부르스를 치고 개구리더니 오늘은 날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담벼락 밑에는요. 이렇게 장미나무가 월동 잘 하고 나서 제가 대에다가 장미 그거를 이렇게 빌빌 꼬았어요. 꽃 피면 예쁘게. 요것도 올리브 나무인데요. 다 죽었는데 그 사이사이에서 새싹이 나서 제가 기다리고 있고요. 동백꽃 이제 다 피고 또 크려고 준비 중에 있네요. 그러면 또한 바퀴를 살살살살살 돌아갖고 뭐가 나오냐? 다 있어요. 여기에도 씨앗들이. 설란 이제 꽃이 피고 지려고 그런 것 같아요. 피고 지나? 이게 여름이 올수록 꽃을 안 피웠던 것 같은데. 집에서 키웠던 이렇게 미니 비댄스 아니 저기 비댄스가 아니고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패스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여기도 국화예요. 여기도 국화고
여기는 천리향은 정말 생명력 강한 아이 같아요. 그 추위 속에서 천리향만 죽지 않고 꽃을 피워줬던 애고요. 여기는 메발톱. 메발톱이 월동 잘 하고 일어나서 얘야 인사드려라. 얼굴 들고. 우유. 요거 보세요. 요렇게 생겼어요. 메발톱 꽃이. 진짜 신기하죠? 근데 여기 뿔도 있어요. 뿔. 뿔도 있고 또 옆으로 살짝 하면 이런 식으로 월동되는 꽃들이 여기에는 이렇게 다 심어져 있답니다. 예쁘죠? 그리고 그 옆에는 다 월동된 아이들이에요. 패랭이, 향기수선화, 거기에 너도부추, 앵초, 금어초, 여기에도 향기수선화예요. 향기수선화. 이런 거다 월동됩니다. 여기도 이제 월동해서 잠 깨어가지고 이거 아직 꽃을 못 폈어요. 이것도 향기꽃 수선화고요. 요거는 너도부추라는 거 아시죠? 꽃이 이렇게 피어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이 꽃이로도 발화가 될것 같아요. 앵초 겨울 동안 이제 집에서 잘 봤으니까 다시 화분에다가 이렇게 심어줬어요. 그리고 이런 아이들은 다 금오초 애들이에요. 근데 페랭이가 여기 하나 들어갔나 봐요. 지금 이렇게 뒷동네가 이렇게 있고, 여기다 그냥 하나 꼽아봤는데, 장미는 이래도 살아요. 장미는 지금 정도에 그냥 어디다 꽂아놔도 삽목이 되는 거예요. 지금 장미 같은 경우는. 기본 우리 저 찔레장미가. 그리고 요리 돌아오면은요, 여기는 바이솔들이 이렇게 진열이 돼 있답니다. 제가 여기에가 지금도 같은 색이라서 안 보이잖아요. 이 초록색밖에. 근데 이렇게 보면 잘 자는 아이들이 다 이렇게 띄엄띄엄 놔뒀어요. 근데 색깔이 비슷하고 흙이랑. 그래서 표시가 안 나네요. 여기 화산석바위. 여기도 바이솔. 저기도 바이솔. 쪽이도 바이솔. 여기는 삽목하는 애들. 여기에 이렇게 너무 센 그늘에는 안 좋으니까. 이게 낮에까지 조금 점심때 이후까지는 여기가 방그늘이랍니다. 그래서 여기다 놔뒀어요. 이게 이제 선물 받은 거 이렇게 멀리서 택배로 왔는데 이렇게 잘 크고 있답니다. 밀레니엄 이것도 구루미네 힐링 가드님께서 보내주신 요런 것들 잘 있어요. 또 여기 요것도 잘 있고요. 보세요. 보셨죠? 요것도 잘 있답니다. 그리고 이게 보라겹 슈퍼벨 꽃인데요. 겨울에 집에서 월동된다고 그래서 집에서 키우는데 너무 안 커졌어요. 안 커졌는데 아니 안 커지는 게 아니라 꽃이 피었는데 그때만 딱 피고 안 피더니 역시 노지로 갖다 놓으니까 꽃이 피어요. 노지의 힘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요 앞에도 이제 조금 여리여리한 아이들 이렇게 모아놓는 그런 장소랍니다. 여기에서 뿌리를 깊이 내리면 얘네들도 저쪽으로 밝은 빛 있는 데로 갈수 있겠죠. 아유, 제가 오늘 너무 많이 떠들었어요. 뭐 오랜만에 이거 영상을 찍다 보니까 할 말이 너무 많았나요? 맨날 쇼츠만 하다가 제가 말로 하기가 말이 잘안 나왔었어요 그동안. 그리고 여기에 캔디 제라늄도 또 있네. 보여줄 게또 있네. 그리고 저기 텃밭에도 막 보글보글보글보글들 예쁜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그리고 저는 여기가 놀이터고 제저 힐링 공간이고요. 너무 여기 있으면 시간 가는 줄을 몰라요. 그리고 실내는 제가 일단 해는 피해야 되는 아이들 여기 안에 넣어놨고요. 너무 직사광선에서 있기 힘든 애들은 다 이리 들어와 있어요. 이리 들어와 있고, 약간 보호가 더 필요한 애들. 그리고 요런 애들은 지금 탈피를 해가지고 너무 뜨거운 데다 놔두기가 그래서 이거 차후반인데, 이거 보세요. 너무 귀엽죠? 알맹이를 제가 일부러 막다 깠어요.
다 까가지고 이렇게 미리 놔뒀어요. 이상해지는 것 같아갖고. 그리고 여기도 죽었나 했는데 속에 이렇게 씨앗이 자라고 있어서 다 까가지고 여기다 넣었고요. 요것도 요렇게 여기에 좀 있으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며칠 있다가 요런 거다 뿌리 없는 애들이에요. 여기 있는 애들이. 그리고 이제 이런 애들은 얼마 전에 분갈이를 좀 넓은 데 해줬어요. 너무 막 광옥 이런 애들이 너무 커가지고. 그리고 이거 예쁘죠? 요것도 이렇게 꽃이 다 피었답니다. 여기 애들도 무사히 다 살아나주길 아이고 기다려봅니다. 마리맘이 뭐하고 있었냐? 아이스커피 한잔 타놓고 배 깎아 먹다가 딴짓 하다가 그러고 놀고 있답니다. 여러분, 이제 자주 뵈어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항상 건강하세요.